세대를 불문하고 잠 한번 푹 자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에 대해서 집중 탐구해 볼 텐데요. 일단 잠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단도직입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잠을 못 자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8배가 증가합니다. 자, 한 교수님, 이렇게 위험한가요? 원래 잠잘 때는요, 혈압이 한 10에서 20 정도 잠깐 떨어지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서 느긋해져야 되는데 잠을 못 자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니까 혈관이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심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실 확률이 한 4천 명 15년 동안 쭉 봤더니 한 8배까지 증가하더라라는 연구 보고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중에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17배까지 증가한대요. 그만큼 그렇군요. 불면증은 위험한 거죠. 이어서 또 이런 병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네. 치매, 파킨슨병 발생률이 2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심각한데요, 김희승 교수님. 예, 우리가 알츠하이머 치매나 파킨슨병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뇌에 그러한 비정상적인 단백질인 노폐물이 많이 쌓이거든요. 우리 뇌는 굉장히 활성화된 기관이다 보니까 낮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하면 이게 약간 이런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쌓이면서 노폐물이 많이 쌓이고 자는 동안에 이게 뇌척수액이라든지 혈액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돼서 뇌가 다시 깨끗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밤에 푹 못 자고 수면 중에 제대로 못 자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노폐물이 쌓이면서 뇌세포를 파괴시켜서 치매나 파킨슨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잠 못 자면 우울증 발생 위험이 무려 3배가 증가한다. 한 교수님, 이건 또 어떤 이유인가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많이 자거든요. 이게 노폐물이 나가는 것도 있지만 잠자는 동안에는 그 전날 쌓인 감정들이 정리가 돼요. 잊어버릴 거 잊어버리고 기억해서 그 뒤끝으로 유지해야 될 기억들은 장기 기억으로 유지하는 기간이 잘 자는 동안에 이루어지는데 제대로 못 자면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거죠. 그래서 우울증 환자의 3분의 2가 불면증을 호소한다고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네 번째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보겠습니다. 잠을 못 자게 되면 뇌졸중과 암 발생률, 사망률이 2배나 증가한다고요. 네. 암까지 영향을 주는 건가요, 신 교수님? 네, 잠을 못 자면 우리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걸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불면증이 지속되게 되면 암 발생률이 1.3배에서 1.5배 정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수면하고 암과의 발생 관계에서는 교대 근무자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교대 근무, 즉 잠자고 깨는 것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사람들의 경우 대표적으로 간호사, 항공 그 스튜어디스 같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유방암하고 난소암의 발생률이 2배에서 3배 정도 높아지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WHO에서는요. 교대 근무를 발암 2급 발암 물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잠을 못 자고 특히 수면 무호흡증이 지속되게 되면 뇌 혈관 질환이 잘 생겨서 심내 혈관 질환 특히 뇌졸중의 발생률이 2배 높고 뇌졸중이 있다 하더라도 잘 치유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에 자다가 사망하는 돌연사의 경우도 2배 정도 높아지니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 진짜 너무 놀랐는데요. 잠 좀 못 잔다고야 죽는 거 아니야? 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뇌혈관, 심혈관, 암, 심지어 치매까지도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야,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진짜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왜 잠을 이렇게 제대로 못 자는지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는지 낱낱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 있으시면 티벗으로 바로바로 올려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우리의 잠은 과연 몇 점짜리인지 자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고 일어나도 늘 잔 것 같지 않은 분들. 네, 이어서 두 번째는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종종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경우. 네, 세 번째입니다. 낮에도 심하게 졸릴 때가 있다. 이어서 밤에 자다가 소변 때문에 종종 깨시는 분들. 네, 다섯 번째입니다. 자다가 수시로 깨는 분들. 자다가 깨면 또 잠이 안 오시는 분들. 평소에 코를 심하게 고는 분들. 이어서 자다가 숨이 가끔 멈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 네,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이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는요, 자다가 수시로 뒤척이는 경우. 근데 저 너무 걱정인 게. 네, 몇 가지 되세요? 7개가 해당이 일곱 개요? 일곱 개. 10개 중에 7개요? 네, 엄청 많은데. 되는데. 저는 지금 한
두세 개 정도 왔다 갔다 해요. 두세 개. 네. 아니 저는 한 다섯 개 정도가 그런데요. 이 정도면 불면증 아닌가요, 선생님? 네. 네. 이 열 가지는 수면 무호흡증, 불면증, 그리고 수면의 질이 나쁘거나 잠을 못 잤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 가지만 있다 하더라도 수면 장애나 수면에 문제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일곱 개라면요 굉장히 많은데 네. 어떤 항목들이 주로 나타나나요? 저는 저기 코를 심하게 군다, 숨이 멈춘다는 거 빼고는 거의 네. 다 해당이 됐어요. 아. 예, 수면 무호흡증은 당연히 없는 것 같긴 한데 아마 수면 시간도 굉장히 부족하고 자고 깨는 시간들이 불규칙하거나 자더라도 깊은 잠을 좀 못 자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수면의 문제가 있어서 아마 아이를 키우는 육아의 문제와 스트레스 때문에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그쵸. 수면을 다시 리셋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슬기 아나운서는 그거 빼고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것만. 아, 그것만. 네, 숨이 멈추고 입을 벌리고 자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괜찮나요, 손 교수님? 예, 수면 무호흡증은 누구한테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너무 다 잘생긴 우리 아나운서 얼굴을 보면 제가 좀 유심히 들여다봤더니 네. 얼굴이 좀 길어요. 이렇게 긴 얼굴을 롱페이스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얼굴이 네. 길고 여기가 좁아요. 세 번째는 턱이 약간 뒤로 가 있습니다. 턱을 혀를 담고 있는 그릇을 생각해보면 그릇이 좁고 그릇이 뒤에 있으니 혀가 뒤에 있는 거죠. 잘 때 혀가 잘 늘어질 수밖에 없어서 코를 잘 골고 또 술을 마시거나 피곤하면 무호흡증도 잘 나타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들어가 있으면 네. 이렇게 잘 때 이렇게 빼고 자면 되나요? 네, 바로 그런 목적으로 구강내 장치라고 하는 잘 때 턱에 끼고 자는 마우스피스 같은 장치를 치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계량형 얼굴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얄쌍하신 분은 그런 게 있었네요. 그러네요. 그럼 이어서 또 궁금한 게 어떤 분들은 10시간을 자도 계속 피곤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4, 5시간만 주무셨는데 상쾌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뭐 꿀잠 어떤 걸 의미하는지부터 짚고 가고 싶어요, 교수님. 잘 잔다는 기준 자체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그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 정의한 거를 제가 들여다봤더니 꿀잠의 조건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충분한 시간을 잘 것. 이게 통계적으로는 7시간에서 9시간, 한 8시간 정도 자면 충분한 시간 잔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연구에서는 5시간 반만 자도 죽진 않고 생활하는 데 지장 없더라 하는 연구 논문도 있어요. 네. 그 사람마다 조금 다르다는 거. 두 번째 기준은요. 통잠을 자는 거예요. 쭉 끊어지지 않고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 개운하다 하는 느낌은 상쾌한 기분을 느끼는 것.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수면 습관이 일관적일 것. 오늘은 5시에 일어나고 내일은 10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날 것. 이게 꿀잠의 조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자주 깨고 또 깊게 잠을 못 자는지 수면을 방해하는 주범을 하나하나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 앞에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음료, 바로 커피와 홍차입니다. 네, 먼저 저희가 짚고 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수면이 왜 불면증이 생기는지부터 저는 알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잠이 드는데 어려운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유지하는 게 힘든 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한번 깨고 나면 다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불면증의 유형부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 교수님. 네, 우리가 불면증은 얼마나 오랫동안 잠을 못 주무시느냐에 따라서 급성기 불면증, 만성기 불면증으로 나누게 됩니다. 사실은 저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시차 적응이 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낮잠을 자거나 스마트폰 많이 보거나 커피 같은 그런 음료를 많이 드시게 되면 잠을 당연히 못 주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성기 불면증은 우리가 생활 습관을 조절하면 충분히 다 개선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게 3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우리가 만성 불면증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면제를 복용하셔도 정말 제대로 잠이 잘 안 오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언제 잠이 잘 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불면증을 또 나뉠 수가 있는데 잠이 잘 오지 않는 그러한 들기 힘든 것을 인면 불면증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자주 깨는 게 저희가 숙면 장애, 그다음에 너무 일찍 깨게 되는 걸 조기 각성 불면증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가 잠을 자길 자는데 아주 얕게 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왜 그러실 걸까요? 네, 먼저 잠의 단계대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잠을 들면 아주 얕은 잠인 REM 수면 1단계,
지나서 2단계 잠을 자게 됩니다. 이 잠이 가장 많아서 50%를 차지하게 되죠. 하지만 작은 소리나 자극이 있으면 깨는 잠입니다. 그 다음에 지나가게 되면 깊은 잠인 비REM 수면 3단계입니다. 어버가도 모르는 잠입니다. 옆에서 꽹과를 쳐도 깨어나지 않습니다. 이 잠이 깊은 잠이고 숙면 잠이고 신체가 회복되는 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고 나면 빨간색인 꿈꾸는 잠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게 90분 사이클인데 4번에서 6번 반복됩니다. 잠을 못 자거나 수면의 질이 나쁘게 되면 우리의 신체 회복을 일으키는 깊은 수면 단계인 BREM 수면 3단계가 거의 안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 나타나면 뭐가 나타나냐면요. 얕은 잠인 BREM 수면 1, 2단계만 나타나고 꿈꾸는 잠이 확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얕은 잠이니 굉장히 자주 깨니까 불면증 환자들이 잦은 각성을 생각하게 경험하게 되고 꿈 잠이 늘어나니까 자고 나면 꿈만 꿨다고 호소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낮에 피곤하고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꿀잠을 방해하는 주범을 먼저 알아봤는데 네. 커피와 홍차는 한국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음료거든요, 한 교수님. 이게 그렇게 문제인가요? 저도 아침에 먹고 왔어요. 좋은 점도 있거든요. 폴리페놀 같은 게 항암 성분도 있고 항산화 성분도 있어서 좋다. 그리고 치매 예방 효과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하루가 일을 하고 막 피곤하게 일을 하다 보면 아데노신이라는 성분이 뇌에 쌓여요. 이게 잠자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커피에 있는 카페인은 그 자리에 아데노신 대신 달라붙어요. 그럼 무슨 효과가 나타나냐?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카페인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뇌를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후에 커피 한 잔밖에 안 먹었는데 밤에 못 자는 거죠. 그래서 카페인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 이거는 제가 좀 알고 있었는데 부끄럽게도 네. 다음 거는 제가 잘 몰라서 아이들한테 주기도 했었거든요. 네, 뭘까요? 소개를 하면요. 아~ 초콜릿, 그리고 껌, 콜라, 에너지 음료. 이것도 카페인이 좀 많이 들어있는 편인가요, 현 교수님?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음식물들에 있는 카페인 함량을 조사를 했더니요. 우리 많이 먹는 녹차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네. 거기 100g 안에 100mg 정도가 카페인이 들어있대요. 이 양을 추산해 보면 캔커피 작은 거 그거 3개 정도 어머. 엄청나게 많은 와. 거죠. 또 하나는 껌 한 통에도 30ml 정도가 들어있대요. 오. 그리고 초콜릿 과자 있지 않습니까? 네. 초콜릿 과자에도 한 50에서 120 정도까지가 들어있다니까 특히 아이들 저녁에 이거 먹였다가 못 자는 게 카페인 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렇구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꿀잠을 방해하는 주범 세 번째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자, 술, 담배인데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뭐 담배는 제가 잘 몰라도 술 같은 경우는 잠 안 올 때 맥주 한 캔 정도 마시고 자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그렇게 근데 문제가 되나요, 교수님? 예, 저희 외래에서도 술 한 잔 드시고 주무신다는 그런 환자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실제적으로 알코올은 대표적인 뇌 각성제입니다. 그래서 술을 드시면 이 깨는 과정 중에 저희의 교감신경계를 굉장히 흥분시켜서 심계항진도 일으키고 각성효과가 굉장히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술은 이러한 불면을 일으키는 유발 요인이고요. 역시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도 저용량을 드실 때는 약간의 이완효과가 있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이게 고용량으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뇌에 각성효과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금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술이 굉장히 의외였는데 이번에도 좀 의외의 약품입니다. 보시면요. 카페인성 진통제, 천식약, 다이어트약, 스테로이드 또 이런 약물들을 먹으면 오히려 잠이 잘 올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김희진 교수님. 예, 그 스테로이드나 다이어트약은 그 기전이 한마디로 뇌, 그러니까 몸에 있는 그러한 대사를 굉장히 빠르게 해서 몸을 좀 강화시키고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약이기 때문에 상당히 각성 효과가 탁월하다고 또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천식약 안에도 우리 각성 작용을 하게끔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천식약도 드시면 심계항진이라든지 그러한 반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가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감기약이나 진통제 많이들 드시는데요. 그 안에 있는 무수카페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카페인은 굉장히 몸에 빨리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카페인은 훨씬 더 빨리 몸에 흡수시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각성효과를 일으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평상시에 복용하는 그러한 약물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신 교수님, 근데 어르신들 중에는 지병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복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 한 4.5개의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약을 복용하시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복용하는 이 많은 약들이 대부분 잠을 방해하거나 또는 졸음을 유발하게 됩니다. 졸음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약물로는 수면제나 안정제로 알려져 있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뿐만 아니라 콧물에 우리가 사용하는 콧물 때문이나 콧물이나 감기 때문에 사용하는 항히스타민제, 우울증 때문에 사용되는 우울증 약물, 통증 때문에 사용되는 통증 관련된 약물들이 대표적으로 수면을 유발하고 낮에 졸음을 유발하는 약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약을 복용하고 잠을 너무 못 자거나 도리어 잠이 늘어난다면 약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하고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